성도 여러분, 7월 넷째 주 지구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금요 느헤미야 기도회 엔터리스콜츠 찬양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졌습니다. 찬양 예배를 통해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신 큰 은혜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 교육목장에서 준비한 지역 어린이를 위한 에어바운스 물놀이가 지난 3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에어바운스는 400여 명의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했으며 지역 어린이를 섬기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다가 이렇게 물놀이를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기운이 좋고 즐거워요. 가까운 데서 물놀이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기회로 인해서 여기 교회에 한 번 더 오고 관심을 가질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도와주세요. 지구촌 교회 최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맷 2024 블레싱 베프티스트 국내 선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듣고 돌아가시는 그분들이 환한 표정으로 가시는 게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성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선교짐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기대하고 또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단히 감사한가 생각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 땅 가운데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 광고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